400개로 보겠다. 400개. 묶어 풀었다. 묶어 풀었다. 기세는 보니까 서울 다시 올라갈 기세더라고. 샵 갔다 올려고. 아니. 아직 괜찮아요 지금? 어때요 지금? 괜찮아요. 뭐 아직까진 괜찮아요. 아직까진 괜찮아요. 네. 사실 여배우의 전성시대가 20대 후반, 30대 초반이라고 그때가 또 제일 아름답고. 아. 네.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일찍 시집을 가게 됐습니까? 좋은 사람을 만났죠. 네, 놓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네, 빨리 마음을 정하게 됐어요. 갑자기 멘트를 러블리해졌네. 아니,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본인의 어떤 그 연기 생활이 있고 그런 걸 다 뿌리치고 딱 시집을 갔을 때 불안감도 있을 텐데? 불안하죠. 왜냐면은 그동안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네. 그리고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선입견 때문에 다음 캐스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그렇죠, 그렇죠. 있잖아요. 왜냐하면 네. 벌써 체감적으로 광고가 벌써 다 이렇게 됐으니까.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제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제 나이 또래 배우들이 저랑 딱 동갑이 윤은혜 씨, 신민아 씨, 그리고 뭐 이다희 씨도 있고 그리고 뭐 저보다 좀 그 비슷한 또래가 뭐 한혜슬 씨, 정려원 씨 되게 많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좀 그런 여배우들과의 경쟁 속에서 과연 내가 갈 수 있는 앞으로의 길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네네. 제가 굳이 솔로를 고집하면서 계속 배우 생활을 하지 않아도 제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뭔가 약간 미시적인 느낌도 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네네. 그리고 또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더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겠다. 예를 들어서 김남주 선배님이나 네네. 김희애 선배님, 뭐 이혼 선배님 이런 분들 생각해봤을 때 네. 아까 말씀하신 하고 좀 다르네요. 그 노래, 그 또래 배우들하고의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차고 나갈 수 있고 또 결혼해도 뒤지지 않는다. 그러면 은 어떤 업체에서 컨설팅을 좀 해줍니까? 이게 업체에서 받은 컨설팅이에요. 아 저한테 오세요. 제가 코치해드릴게요. 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네네.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상담해드립니다. 그래요? 네. 전략적으로 네. 제가 제일 급하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가 봤을 때는 네. 일단 옆에 계시는 성유리 씨를 좀 잘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? 저한테 끝까지 이러시고요. 정말 저를 피곤한 게 있어요. 이제 슬슬 나네요. 악녀 본색이 나오네요. 네. 피곤하지. 헤어스타일 바꿨죠. 옷 바꿨죠. 네. 지금 뭐 호박죽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. 네. 그렇게 꾸미고 나왔는데. 피곤하실 때 연락주세요. 저한테 아니. 제가 시간 비워놓고 있을게요. 24시간. 네. 이건 내 자리도 노리는 거죠. 여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. 여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. 이 자리보다는. 야, 그러니까 자신은 한지 씨가 네. 그런 틀을 깨버렸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최전성기 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됐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저 성유리 씨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뭐 저도 뭐 안 하는 게 아니라요. 네. 네네. 찾고 있어요. 찾고 있는 거죠. 네. 네. 누가 하나 걸리면. 아, 누가 하나 걸리면. 단어 선택이 굉장히 광범위해졌네요. 와, 좋네요. 예, 편해졌다는 거예요. 네, 네 저를 깨워주셨어요. 원래 공직부의 사람들이 깨어나기 마련, 발끈해서 깨어나기 마련이거든요. 확확 깨어나네요. 네. 좋네요. 네. 제가 한지 씨를 너무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냥 결혼 일찍 하신 게 아니라 그 남편분께서 훈남 외모에 직업이 검사님. 그런 분 어디 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? 네, 사실은 그 저희 친언니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. 네. 근데 이제 프로그램 촬영하러 이탈리아 가 있는데 저에 관한 열애설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오빠랑 만남 한 1년 정도 이어가고 있었을 텐데
같이 등산하다가 찍힌 사진이 나왔어요. 어떤 여배우가 나 열애 해요라고 발표하고 싶겠어요.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.